오늘도 오전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맑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밤사이 쌀쌀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도 있으니까요.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대구와 경북은 연휴 기간 동안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5도 내외로 낮아져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벌어지는 기온차만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뚜렷한 비나 눈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일교차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